오늘 축하드립니다. 야, 오늘 또 이제 스틸러스가 작년에 이어서 또 우승했는데요. 네. 먼저 2018년 시즌 샌호세 스틸러스가 우승한 것에 대한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네, 먼저 네, 우승하셔서 네. 매우 기쁘고요. 네. 네. 올해 긴 1년 동안 통합 시즌이었는데 그렇죠. 통합 시즌에 또 시즌 우승에 네. 그렇죠.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. 2018년 시즌에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? 일단 저희 그 선수 경기 참여율이 매우 높았고요. 그래서 선수들이 충분히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 경기를 할 수 있었고 또 각각의 포지션마다 저희가 백업 선수들이 또 충분하게 잘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력에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019년 시즌, 이제 2019년 BAKB의 2019년 시즌을 임하시게 될 텐데 내년에 각오 한마디, 샌호세 스틸러스 팀의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네, 내년 또 목표도 우승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이 조금 또 보충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준비해서 최강의 전력으로 또 내년 시즌 임하겠습니다.